안녕하세요, 화산입니다. 오늘은 양귀비목 두 해살이 식물로 기름때를 제거해서 피를 잘 통하게 해주는 유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채는 씨에서 기름을 얻기 위한 식물로 유채란 이름이 불리게 되었으며 운대자, 청채자 등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서식지는 주로 제주도와 남해안에서 많이 자생해 있고 현재는 식용 및 약용을 위해서 널리 재배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국에 재배가 가능하나 늦서리와 강풍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따뜻한 지역의 남부와 제주도 지역이 유리한 편입니다. 꽃은 3월부터 피기 시작하여 4월에 만발을 하고 양봉업자들의 꿀을 얻기 위한 중요한 밀원 식물이 되기도 합니다. 황금색의 꽃이 군집을 이루어 피게 되면 매우 아름답고 화려해서 여행객을 위한 사진 촬영 장소 등으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특히 제주도는 대표적인 유채꽃 관광지로 해마다 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해서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많은 수입을 창출한다고 합니다. 유채 줄기와 잎은 달면서 맵고 차갑지만 종자는 따뜻한 편에 속합니다. 작용 부위는 폐와 위경, 심장 및 대장경에 들어갑니다. 주요 성분에는 비타민 A의 함유량이 배추의 12배이고 지질은 오이의 32배로 영양 가치가 매우 높은 채소로 통합니다. 종자에는 40%의 기름이 들어있고 15%의 가용성 질소질과 20%의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서 현재 콩기름 다음으로 많이 소비하고 있는 식용유로 널리 사용 중에 있습니다. 봄철 유채나물을 무쳐 먹으면 전염성 부종과 염증을 없애 종기나 상처가 부은 것을 잘 가라앉혀줍니다. 또한 대변을 잘 통하게 해서 변비에 좋으며 유해물질을 제거하고 피를 순환시키는 작용이 매우 우수합니다. 그리고 유채는 약효가 우수해서 논문자료만 100건이 넘을 정도이고 현재까지 꾸준한 연구로 많은 실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먼저 논문자료에는 고지방 시기로 유도된 비만생지에 있어 지방 축적을 저해하고 지질 함량이 유의하게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동맥 경화 활성과 항비만 억제작용 등이 있음이 보고가 되기도 했으며 유리지방산과 과산화지질, 간지질 대사에도 유효한 반응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봄철 비만과 다이어트 식품으로 널리 활용 중에 있으며 육식과 함께 먹으면 지방을 흡수해서 살이 찌지가 않을 정도로 최고의 다이어트 식품으로 통하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영양소도 매우 풍부해서 봄철 부족하기 쉬운 영양분을 보충할 수가 있고 소화 촉진으로 숙변을 해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유채에는 오메가3를 비롯해 오메가6와 지방산이 매우 풍부해서 중성지방 수치를 낮춰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고지혈증을 예방하는 효과까지 있어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고 혈관질환에 많이 쓰이는 약재이기도 합니다. 임상시험에서는 콜린에스테라제 억제활성과 호흡기능 호전에 좋은 효과를 보이기도 했으며 항균작용과 혈전예방에 큰 성과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또한 혈청 총콜레스테롤과 유리콜레스테롤 함량까지 모두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콜레스테롤은 혈관 내벽에 찌꺼기가 침착되면서 혈액의 통로인 혈관을 좁아지게 하고 신체의 모든 기관에 공급될 혈액의 양이 점차 줄어들면서 각종 혈관질환과 성인병을 야기시킵니다. 만약 경동맥에 문제가 생기면 뇌졸중이 찾아오고 하지동맥에 문제가 생기면 다리 혹은 괴사가 일어나는 등의 혈관 종류에 따라 증상도 제각각 다르게 나타납니다. 실제 혈관벽은 소나무 나이테가 1년에 하나씩 생기는 것처럼 사람도 노화로 나이가 들면서 저절로 혈관이 두꺼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혈액 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면 여기에 추가적으로 혈관벽까지 더 두꺼워지게 되어 심근경색증과 관상동맥질환, 뇌경색증, 말초혈관장애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50대 이후부터는 이런 혈관 건강에 무진장 신경을 쓰셔야 하고 육류보다는 채소나 기초적인 약초로 체질을 변화시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유채에서 혈액과 심장에 좋은 피토스테롤 함량은 811mg으로 올리브와 콩기름, 해바라기 씨유보다 월등히 높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한 피토스테롤은 천연 스테로이드 물질로 체지방 축적을 억제하고 혈중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키며 심장병을 예방하는 작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유채꽃 씨유를 먹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중성지방 및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뚜렷하게 감소가 되었다는 실험 결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혈관 속의 노폐물 배출 작용이 매우 뛰어나고 실험에서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17에서 20% 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유채는 포화지방이 두유와 옥수수, 참기름, 코코넛유 등에 비해서도 가장 적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유채 카놀라유는 다른 식용유보다 튀김을 하는데 매우 적합하다고 하며 이는 포화지방산의 함량이 매우 낮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뻐서에는 유채의 꽃씨를 운대자라고 부르는데 운대자 뜻은 마키녀를 운행시키고 냉기를 깨뜨리며 종기를 사귀고 뭉친 것을 흩어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화장품 조성물로 아름다운 피부 유지 및 노화 방지를 예방하고 복부착망과 폐혈을 없애며 염증과 지혈작용의 효과가 좋아 과로로 인한 내장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유채는 잎이 자라는 3월에 새순을 수확해서 김치를 담궈서 먹을 수가 있고 된장쌈으로 육식과 함께 곁들여 드시면 몸속에 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유채는 이파리가 몇 장 자라는 듯 하다가 곧바로 꽃대를 세우기 때문에 봄에 수확할 수 있는 기간이 무척 짧은 게 큰 단점입니다. 내복으로는 삶아서 먹거나 녹즙기로 생즙을 내어 복용하기도 하며 환을 만들어 가루내어 먹기도 합니다. 만약 유채로 짜낸 기름을 먹고 구토가 나는 경우에는 먹지 않는 게 좋고 임산부는 복용을 삼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식용 유채가 아닌 경우에는 독성 물질인 에루신산이 함유되어 있어 복용이 금지되어 있으니 이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화산이었습니다.